점수를 매긴다 하면은 저는 90점을 주겠습니다. 야, 만족도만 따지면 저는 100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. 네, 안녕하세요. 뉴헤어 모발 성형외과 고용욱 원장입니다. 김용빈 원장입니다. 셀프로 거울 주세요. 저는 이제 헤어라인에 모발 이식을 했고,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저는 제 헤어라인에 만족하죠. 그 전에는 훨씬 넓었었으니까 해서 만족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. 근데 이제 굳이 점수를 매긴다 하면은 저는 90점을 주겠습니다. 야, 이게 이제 100점이 뭐 완벽하다 이런 건 아니고. 나르시스트인가요? 아니요. 나르시스트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그 전의 상태가 굉장히 불만족이었었기 때문에 하고 나서 만족도가 매우 높아서 90점을 주는 겁니다.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전혀 아닐 수도 있어요. 누가 보고 아, 저 이마 빵점짜리 이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. 그냥 제 기준에서 내 이마는 난 마음에 든다. 아, 이 정도고 10점을 뺀 이유는 그래도 개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. 더 이제 하게 된다면은 저는 약간 그 위도 스픽 이런 거 살짝 들어간 거 좋아하는데 없어요. 없어서 이제 만약에 조금 더 하게 된다면은 그런 것도 살짝 넣고 위도 스픽? 네, 위도 스픽 같은 걸 살짝 넣어가지고 조금 더 개성을 표출할 수 있는 그랬으면 좋겠다 해서 90점. 제 위도 스픽 어때요? 아, 괜찮으세요? 괜찮아요? 괜찮아요. 저 네. 가운데 있는 거 좋아해요. 저는 예, 저도 했어요. 저는 이마 축소술 예, 했는데 저는 이거는 이제 엄청 만족하거든요. 저도 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이 그 전이 불만족스러웠기 때문에 아, 지금은 너무 만족스러워요. 만족도만 따지면 저는 거의 뭐 100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, 그래도 조금 아쉬운 부분을 꼽자면 이게 이마 축소술의 어떻게 보면은 한계죠. 높이만 조절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은 조금 교정이 안 되는 거예요. 이런 부분, 이런 부분. 저는 그러니까 옆으로도 넓어가지고 옆을 이제 살짝 좁히면서 뭔가 살짝 좁히면서 이렇게 예, 하고 싶거든요. 그래서 이런 데가 살짝 아쉽다. 네, 이런 데 조금 더 채워지면 좋을 것 같다. 무슨 네. 말씀인지 네. 알겠네요. 그렇죠. 개선하고 싶으면은 할 수 있는 점들은 굉장히 많아요. 네, 이마 라인 그래서 경우에는. 솔직히 점수를 매긴다면 저는 한 80점 여기 살짝 좁히고 싶어요. 해드릴까요? 나중에 여기 좀 더 까지면 네, 여기 좀 더 올라가면 같이 하려고. 하려면은 일찍 하는 게 나아요. 그래야 이제 그 만족한 상태를 오랫동안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있어요. 그 수술을 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 치료를 어느 정도 시행한 상태에서 이게 얼마나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없을까 하면은 만족도가 훨씬 좋습니다. 저는 너무 만족해요. 너무 만족한데 굳이 아쉬운 점 뽑자면 네. 요거 아. 네, 그래서 살짝 고민을 갖고 있어요. 나중에 내가 여기 할 때가 오면 여기도 조금만 해볼까? 아, 네. 이런 생각? 그렇습니다.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댓글이나 네이버 카페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열심히 답글을 남겨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